안녕하세요 여러분, 유튜브 신나노스 이과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현장 아파트 현장입니다. 총 1개동 29세대 11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. 전용 면적 58제곱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. 실사용 면적은 25평을 사용하고요. 구조는 방 3개, 드레스룸 1개, 욕실 2개, 베란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.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는 아파트 현장인데 100%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현장입니다. 주변에 장보실 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데요. 홈플러스 월드컵점을 이용하셔도 되고요.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연남점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인프라가 굉장히 짱짱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. 얼른 전실부터 만나보시죠.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전실을 보시면 여기가 특이한 게 있어요. 뭐 넓이를 설명하기 전에 요거 보시면 지금 엘리베이터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. 오, 콜 버튼이 있네요? 네, 콜 버튼이 있어서 이것도 또 장점이죠. 그렇죠. 미리 눌러놓는 거. 맞아요. 일괄조등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. 템바 부분 느낌으로 장식을 해두셨습니다. 신발장은 키 큰 신발장 두 칸 들어가 있고 띄움 시공에 간접등까지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왼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이렇게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. 네, 거실입니다. 와, 거실 진짜 쾌적한데요. 진짜 넓네요. 네, 굉장히 넓습니다. 지금 위에 보시면은 천장에 실링팬 그리고 매립등, 간접등까지 아주 이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.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이쪽 아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드에다가 시트지를 발라주셨는데 템바보드로 여기도 마무리를 해두셨고요. 네. 창 같은 경우는 전부 KCC 이중창에 아래는 이제 픽스창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안전바는 설치해도 되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설치 안 해도 됩니다.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 이쪽 아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폭 타일 들어가 있습니다. 광폭 타일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고요. 사이즈 굉장히 괜찮습니다. 오, 넓직하고 좋네요. 네. 그리고 바로 앞에 주방이 있는데요. 완전히 분리되어 있네요. 네, 주방이 완전 분리형이고요. 지금 보시게 되면 D급자형 주방입니다. D급자형 주방에 식탁은 이 앞에다 두시면 되는. 맞아요, 충분해요. 충분히 6인용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이고요. 하부장, 상부장, 수납할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. 후드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메리푸드가 들어가 있고요. 하이라이트 3구짜리, 그리고 싱크볼도 굉장히 깊고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주방창도 이렇게 잘 나 있고요. 막창이기 때문에 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은 냉장고장 자리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옆에는 이렇게 주방 베란다인데요. 이야, 이거 사이즈를 이렇게 넓게 뺄 필요까지 있었나. 진짜 괜찮다. 네,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. 주방 베란다인데 여기 워시타워 충분히 들어오고요. 창도 굉장히 크게 나 있습니다. 보일러는 당연히 1등급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요. 오, 실용성 있다. 네, 실용성이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. 자, 안방 첫 번째 방이죠? 네,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.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. 네. 이중창 들어가 있습니다. 폭 한번 바로 재볼게요. 네, 가로 3100, 세로 3400 나옵니다. 널찍하네요. 네, 널찍하게 10장 이상 나오는 크기고요. 바로 옆에 이렇게 아치형 문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드레스룸이. 오, 뭐야, 왜 이렇게 커? 이게 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어요. 여기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. 네, 완전 방 하나 있는 거네. 네, 그죠. 거의 방 하나 있는 거. 야, 3300 나오네요. 그러니까 드레스룸 여기다 시스템장 10자짜리 딱 설치하시면 그러니까.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충분하네, 진짜. 네, 단옷이 있네. 진짜 충분합니다. 부부 욕실은 이렇게 수건 수납장, 그리고 조그만 선반, 변기, 세면대, 거울까지 잘 들어가 있는데요. 솔직히 넓진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샤워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간단한 세면 세척 정도만 하실 그렇죠.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네. 드레스룸이 아주 만족스럽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도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다는 거. 네. 그리고 두 번째 방인데요. 두 번째 방 가기 전에 이곳에도 이렇게 템바보드로 마무리를 해두셨어요. 포인트 좋네. 네, 포인트를 주셨습니다.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도 이중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집이 막힌 곳이 하나도 없네요.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길이 한번 재볼게요. 가로 3300에 세로 2600 나옵니다. 널찍하네요. 네, 두 번째 방도 널찍하고요. 바로 옆에 또, 와, 이건 진짜 실용성이. 오. 와, 이게 창고 겸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가 있는데, 여기도 수전이 뚫려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여기. 청소할 수 있겠네? 네네네. 청소도 할 수 있고, 아예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충분할 것 같아요. 네, 뭐 신혼부부나 아이가 한 명 있으신 분들 여기를 아예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고 세탁기도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. 마지막 방이죠? 네.
네, 세 번째 방이고요. 여기도 이중창 들어가 있습니다. 사이즈 한번 바로 줘볼게요. 네. 가로 2200, 세로 3400 나옵니다. 오, 널찍하네요. 네, 생각보다 널찍합니다. 딱 영상으로 보실 땐 여기는 무조건 좁아 보이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침대고 책상이고 옷장이고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진짜 막힌 것도 하나도 없어요. 네, 막힌 것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. 야,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여기는 메인 욕실을 굉장히 넓게 잘 빼놨네요. 지금 보시게 되면 해바라기 수전, 그리고 세면대, 요거 앞에 머리 움직이는 것까지 디테일이죠, 그거. 그리고 변기, 젠다이 선반, 수건 수납장. 그리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까지 전부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. 메인 완벽합니다. 욕실. 네, 메인 욕실 너무 잘 해놨네요. 와, 여기 집 너무 괜찮은데요. 평수도 괜찮고 실용성도 갖추고 있고 뭐 창고도 많고 베란다도 많고 이렇게 실용성 다 갖춘 공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여기 집이 또 주차가 100% 자주식이라고 합니다. 그게 정말 단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오늘 현장 궁금하시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셔서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